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은 어린 시절 레고 블록으로 멋진 성들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색색의 블록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그 성이 점점 형태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중간에 하나의 블록이 잘못 끼어졌다면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블록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떻게 쌓았고 또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비로소 물리적인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해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의 답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은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사람들이 죽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내인을 통해 언약궤를 직접 메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실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우리의 생각에 좋은 방법이고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의 솔로몬은 오직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짐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지시가 우리의 생각과 달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완벽한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본문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언약, 다시 말해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담긴 언약궤가 성소에 자리 잡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중심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왜 솔로몬은 언약궤를 직접 메고 옮겼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깊은 존경과 또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또한 의미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또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이 언약궤 안에 돌판만 들어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져 담겨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일 선택해야 하는 순간순간마다 이 둘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약궤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올바르게 옮겨졌을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고 또 구름이 성소를 뒤덮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과 영혼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을 삶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바를 찾아 실행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십시오. 말씀 앞에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 귀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모든 행동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저희의 말씀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용기를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아서고 또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